12월 14일에 친구와 처음으로 너의 얘기를 했었나 봐. 늘 부드럽던 목소리 햇살 가득하게 웃던 그 표정 너를 만나고 또 집에 돌아오면 그새 못 참고 전화를 바라보고 있었나 봐. 빼곡히 적혀 있어 나만 아는 우리 이야기 몇 장을 넘겨도 똑같아. 어쩌면 너는 잊었겠지만 오랜 시간 지나도 꺼내어 아파하는 걸 보면 너무 좋은 꿈이 나봐 내게. 9월 15일엔 친구들과 함께 몰래 준비한 생일 케이크를 건네주던 좋은 꿈이었길 바랄게.